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 봐서 다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개발이익 공익 환수 설계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것이고 화천대유 게이트의 주역들이 한 민간 사업자들의 불로소득 취득 및 배분 설계, 제가 도둑 설계라고 규정하는 이 설계는 지사님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죠? 그렇습니다. 그 뭐 그래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하고도 아무 관련이 있을 수 없고요. 그 비행기 설계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다. 거죠. 그분은 저쪽에 있습니다. 돈 받기로 한 그들에게 그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국감에서 말을 했고 김만배 씨조차도 이재명 시장을 인터뷰한 것 위해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민의힘이 조작된 표적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에 쓴 칼럼을 분석해봤습니다. 저기 저 보시면요. 왼쪽부터 세 개를 제시했는데 사적 친분이 없으면 그냥 직책으로 부릅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과 친분이 있으면 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칼럼에서 이게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친분이 없을 때는 조은영 구단 이렇게 부르다가 친분이 생기면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는 습관인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습관은 글을 통해서 고스란히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친분조차 없는 이재명 지사를 김만배 씨가 그 혹은 그분이라고 부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둘러싸고 곽설, 홍설, 김설 등이 돌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늘 자주 보이는 얼굴들인데요. 달갑지도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사실은 이 명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를 했는데 전방을 향해서 던진 수류탄이 참 안에서 터진 격이죠. 소위 50억 클럽 명단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천문학적 금액인 50억을 받았다. 이건 너무너무나 뭐 널리 알려져서요.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한테 제보가 하나 근래에 들어왔어요. 지난 2013년 6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국 방문 때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그중에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곽 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한 김 회장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금융사 혹은 돈줄이 필요했던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의 소개로 김 회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김 회장이 중국 방문 당시에 진 신세를 갚았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학 동문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곽수석을 청와대 청관위가 바로 최순실이라는 건데요. 초기 대장동 사건에서 등장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변호인 박영수, 수사검사 윤석열입니다. 대장동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때 둘이서 사건을 축소해 덮었다, 이런 설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이 박영수와 윤석열을 연결한 고리가 또 김만배 씨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몸통이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곽상도 패밀리가 바로 그분이라고 아까 백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패밀리 가운데 그분이 있다는 거죠. 수사는 여기 집중되어야 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 받은 자들에게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범인, 그분도 범인도 모두 다 저쪽에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도대체 김만배가 챙겨야 할 곽상도 패밀리는 누군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입니다. 수사 결과가 뼈아니 보이니까 도둑이 재발저리는 격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쪽, 그쪽에 범인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지사님은 아무리 봐도 금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랬으면 곽상도 이런 분한테 돈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장동 사업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저 스크린에 보이는 청렴이엑서 마련하셨죠? 네. 그래서 금일 수가 없는 거죠. 돈 받은 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인이고 또 돈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자가 그분인 겁니다. 지사님, 지난 9일에 지금 보시는 저 청렴 위반 서약,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발직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하는 게 좋겠다고 상담실 지금 권고하셨죠? 네. 예. 배당 중단 및 환수가 가능하시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법률적으로, 미배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요?
미배당된 게 있으면 성남에들에서 투자자에게 지급을 안 하면 되고 이미 지급한 게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가압류 조치 같은 걸 해서 저는 자금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대응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저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과 관련해서 좀 추가하면 이게 실제는 한 번도 이런 게 실행된 일이 없는데 청렴 서약을 하고 청렴 서약을 어기면 계약을 해제 협약을 해제한다. 이게 실제로 실행된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다 넘어갔겠죠. 근데 저는 이걸 사실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당시 공기업 지방 공기업은 대상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게 됐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부패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이 공문을 만들어서 성남 야밤에 보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법 이론적으로 기존의 협약 얼마를 나눈다 이게 전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머지 개발 이익은 성남의 뜰이 50% 플러스 일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뜰에 다 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남시 걸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만 하면 전부 환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돈을 다 딴 데 써버렸다면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신용불량이 되겠죠. 돌려주지 않고 딴 데로 은내겠다면. 그리고 그 싹 설계 얘기 자꾸 하시는데 아까 말씀처럼 저는 하나은행이 주관사인데 제일 돈도 많이 되고 거기 참여사들이 금융기관인데 돈은 당신들이 다 되고 왜 그 안에서 이익 배분을 1% 또는 6%에게 이렇게 몰아줬냐를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하나은행에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